네, 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오늘은 BMW 포메이션 제가 반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기들은 지금 다 박스를 쌓아 놓은 상태고요. 이제 듀오만 박스를 싸면 되는데, 싸기 전에 이제 뭐 기억할 겸, 뭐 메모 겸 해서 하나 영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에 대한 뭐 본격적인, 그러니까 정식 리뷰는 제가 제 친구들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포터블 웨이브라는 채널에서 이미 두 편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편이 남아 있는데, 그 편도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또. 네, 이 녀석이죠. 듀오입니다. 투웨이 북쉘프 스피커고요. 제가 들었던 포메이션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녀석이고, 그리고 소리도 가장 좋았던 녀석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장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녀석은 북쉘프 스피커인데 저역이 무려 25Hz까지 떨어집니다. 이 수치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봐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지껏 들었던 북쉘프 중에 이 정도로 저역이 훌륭했던 제품이 뭐 키오디오의 키3라는 그런 제품이 있었고, 뭐 양감, 그러니까 저역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양감이나 타격감이 가장 셌던 것은 뭐 드비알레 팬텀 시리즈 정도가 있을 텐데요. 전반적인 순위를 놓고 보자면 완성도나 소리의 1순위는 그래도 키3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뭐 저역도 빵빵하게 나오는데, 뭐 저역 외에 중고역도 상당히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막 쨍하거나 선명한 그런 고역, 중역의 디테일을 들려주는 그런 타입의 소리는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부드럽지만 어느 정도 해상력을 유지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중고역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중고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공간을, 이 정도의 공간을 꽉 채울 만큼의 그런 스테이징을 들려준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스탠드를 함께 대여를 받지 못해서 제가 사용 중인 이 LRS의 매제드 위에다가 그냥 올려두고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소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용 스탠드를 따로 별매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구매하는 가격이 상당해요. 스탠드 가격이 약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피커 가격이 한 55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스탠드가 11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도합 660 정도 든다는 거죠. 사실 제 생각에서 듀오를 550 주고 산다는 거는 그렇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리가 만족스러웠는데, 아, 여기에 스탠드를 100만 원짜리를 끼워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만큼 소리가 좋다면 좋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어울리니까, 일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 비싼 스탠드보다 그냥 잘 만든, 무겁고 튼튼하게 잘 만든 그런 스탠드를, 북쉘프용 스탠드를 따로 구입을 하시는 게 금전적으로는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BMW 특유의 트위터 디자인,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컨티늄 콩까지 해서 굉장히 세련미가 넘쳐요. 이 블랙 색상 말고 제가 알기로는 화이트 색상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블랙 외에 화이트도 상당히 심플한 게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듀오를 이렇게 뭐 계속 좋다, 뭐 추천할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용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어플 면에서도, 조작성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연결 안정성 면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됐습니다. 제가 전원을 끼고 그다음 이제까지 쓰면서 듀오 단독으로는 뭐 듀오 때문에 리셋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잘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기계를 다루는데 어려운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무선 네트워크 연결 방식으로 사용되는 스피커들이 스피커 본체만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예요. 이 어플이죠.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정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 B&W 포메이션의 전용 어플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연결이 좀 떨어졌다든지 조작의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이제 출시한 지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쓰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리뷰 때문에 미리 대여를 받아서 한 2주 조금 넘게 쓰고 있는 건데 탐나네요. 네. 아, 이거 참 리뷰하면 이런 게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사실 빌려서 쓰고 딱 리뷰 치고 제품을 반납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으면 아, 이거 좀 돈을 모아서 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진짜 개인적인 소감이니까 이렇게 남겨도 되겠죠? 듀오나 다른 포메이션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포터블 웨이브 채널을 따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국내 지금 현재 국내 리뷰로는, 영상 리뷰로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 정식 출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어플에 대한 이야기도 조만간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것도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